강원도 철원은 3.1운동 당시 도내에 가장 먼저 가장 큰 규모의 만세 항쟁이 있었고 6.25 전쟁의 최대 격전지이기도 한 호국 보훈의 고장입니다. 철원 심원사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천도제를 겸한 본맞이 49제 입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지장 기도도량 철원 심원사는 지난 토요일 모든 중생의 극락 왕생과 행복을 발원하는 기해년 본맞이 합동 49제를 시작하는 입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심원사 본맞이 합동 49제는 영가들을 위한 공양 예경과 함께 불자들의 기도 정진 원력으로 국가가 융성하고 모든 국민이 평온하기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심원사 주지 정현 스님은 법문에서 불자들께 올리는 49제 기도는 내 안에 이미 깃들어 있는 행복을 현실로 이뤄내고 내 이웃에 회향함으로써 모두가 다 행복한 불국 정토를 구현하기 위한 수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님은 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위기 때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분들이 뜻을 되새기자고 당부했습니다. 천도 예경을 올리는 것은 우리 불자님들의 각기 가정 내에 조상님들께 예경 드리고 공양을 드리는 일이기도 하고 나라를 지켜온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드리고 이그 천도에 같이 동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납니다. 이날 입제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늦은 밤에도 지친 기색 없이 한마음으로 불보살님을 향한 예경을 올리고 정진을 이어갔습니다. 불자들은 또 기도 정진의 원력이 자기 자신을 넘어 내 이웃, 우리 사회 전체로 스며들어 다 함께 행복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천도제를 올림으로써 저희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참했습니다. 또 모든 분들이 이 공덕으로 다 함께 행복하고 평화롭게 지내기를 기원드립니다. 3.1운동 당시 강원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만세 항쟁이 있었고 6.25 전쟁 때는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이었던 철원에 자리한 호국도량 심원사는 다음 달 21일 49제 회향까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한 추모 기도를 이어갑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